네, 이틀째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온은 어제보다 오른 데다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그래도 나오실 땐 추위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1100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하고요. 산간에는 오전까지 눈발이 날리면서 빙판길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는데요.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4도에서 5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7도 내외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의 기온 3도, 안덕과 서귀 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도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 지역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나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또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